자, 이제 두 번째 시즌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 지금 제 스탯을 정리하니까 20경기에 나와가지고 6골에 어시스트 5개 했네요. 그리고 중요 경기는 거의 나오지 못한 전형적인 어떤 유망주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켈메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큼은 반드시 주전 경쟁에 성공을 해서 꼭, 그 뭐죠? 주전에 할수 있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멈췄네요. 시즌이 끝났네요. 시즌 끝났고, 그 얘기가 보드진에서, 그러니까 보드진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제가 다 했대요. 그랬고 이제 앞으로도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플레이를 잘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갑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평균 평점이 7.8.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패스 성공률이 91%. 그리고, 골 찬스를 30회 정도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무튼. 이제. 넘어갑시다. 새로운 시즌 이제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 지단 감독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알이 이제 조금 더 실제 축구에서도 실축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반이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레알이 실축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제 슈페르코파 새 시즌 시작합니다. 일단 트레이닝을 다시 좀 제가 세팅을 할게요. 이게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었나요? 이걸로 할게요. 저장해 놓은 게 있죠? 바로 훈련 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됐으니까 조금 좀 헤어스타일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일단 헤어스타일을 좀 바꿉시다. 짧은 머리 말고 약간 중간 머리? 이건 별로고. 이거 괜찮은데? 깔끔하고 클린. 와,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언더셔츠 있는 걸로 해서 장갑 딱 끼고. 이게 뭔가 간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스타일을 좀 바꾸고 페르코파 제발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볼까요? 아 이미 끝났나 보다. 이럴 수가. 아 이번 시즌에 저에게 원하는 그 목표네요 보드진들의. 평균 평점이 6.0을 6점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5골 넣고 패스 성공률 65% 그리고 찬스를 30회 이상 만들어라. 자, 이번 시즌의 저의 목표입니다. 바로 갑시다. 역시 초반에는 저를 잘 써주더라고요. 프리시즌에는. 이때부터 역시 임팩트 있는 영향이 중요해. 자, 왼쪽 미드필더입니다. 칸드레바가 들어왔나? 바로 시작합시다. 이켈메, 대한민국 공미죠? 두 번째 시즌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즌은 반드시 내가 주전자리를 차지하리. 인디펜덴테가 그 아르헨티나 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뺏어야지. 요거. 아이, 못 잡나요?
걷어내야지. 공을 좀 받고 싶다. 자, 여기. 패스. 그리고 압박이 좋네요. 다시 받고. 그렇지. 원터치 주고. 자, 여기 줘. 됐다. 해결. 아이고, 이걸 어시스트 하나 날려먹었네. 아, 내 패스를. 황금 패스 하나 날려먹었고요, 벤제마. 지금 레알은 빨리 좀 바꿔야 돼요, 스쿼드를. 너무 별로야. 레알스럽지 않아. 이거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케알맨 이거죠. 세레머니도 이거지. 바로 받아서 첫 골이니까 봅시다. 바로 스루 넣어주고요. 깔끔한 슛. 아, 출발이 좋아. 새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 중요 경기를 너무 못 나왔어. 너무 슬펐어요. 챔스, 뭐죠? 코파델레이 이런 경기 다 못 나왔어.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리. 라리가 적응 거의 끝났습니다. 아, 아깝네. 열어주고 반대편 열어서 아, 좋다. 빌드업 괜찮죠? 이 패스가 망했네. 이 패스가 빌드업을 망쳤네. 마르코스 요렌테. 레알 수준에선 조금 아쉬워. 주전으로 뛰기에는 요렌테는. 말도 안 돼. 잘 때렸네. 잘 때렸어요. 토그니가 잘 넣었네. 빌드업 해나가자. 여기 줘. 아, 이거 좀 오버했다. 그냥 진짜 심플하게 하라고 하네요. 위에서 감독님이 덮지 말고 그냥 바로 때리거나 패스할걸. 리켈메. 여기 줘요. 헤딩. 여기. 뒤로 주고. 그렇지. 아, 저걸 뺏기나요? 출발 프리시즌 첫 경기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골을 넣은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아, 이상한 패스. 미안합니다. 베니테즈? 가자. 왜 거기다 줬어? 그만 끝인가요? 아쉽네. 봅시다. 패싱 좋았고, 그리고 비전 시야가 좋았고, 쇼패스 굉장히 정확했고, 전진패스 엑설런트 했답니다. 자, 왼쪽으로 가고. 요거 뺏어야지. 그렇지. 아이고, 이걸 내가 왜 이랬냐. 베론이요? 실제 선수인가? 잘 됐다. 가자.
is Riquelme. 찔러줘. 그렇지. 에이, 이게 아닌데. 아, 어쨌든 코너킥이죠. 이게 골킥이라고? 와, 이켈메 코너킥 왜 이렇게 구리지? 저는 맞고 나간 줄 알았거든요. 한번 헤딩, 헤딩, 헤딩! 나이스 택, 이거, 이게 어시, 인터셉트가 안 됐네. 자, 열자, 빌더, 열어. 쇼패스가 별로 안 좋네. 이거 뺏어야죠. 오늘 전진 패스가 다들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 이건 아닌데. 코어 패스. 인정, 인정. 이런 패스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감독님이 써주는데. 스페인어도 빨리 연습해가지고 동료들이랑 말을 많이 열심히 해야 돼. 이켈메, 진짜. 일단 대화가 돼야지. 패스 알아듣지. 잘 열었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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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가 가요, 내가 가. 아, 아깝다. 잘 때렸는데. 감독님 보셨죠? 임팩트 있는 슛. 아, 다음번에 그리고 그 코바시치를 첼시로 보내야겠네요. 제가 이거 몇 명은 에디트를 못해가지고 아직 있네요. 아이고, 패스가 왜 이러니, 진짜. 막어요,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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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나이스 패스. 위험하다, 위험하다. 잘 봤죠? 패스 잘 봤죠? 이게 나이스 패스가 안 뜬다고? 너무한다. 진짜 잘 봤는데, 패스. 너무 아깝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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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줘. 나이스 패스다, 나이스 패스다. 해결해라. 아센시오인가? 누구야? 아, 칸드레바. 그건 넣어줘야지. 열어주고. 옵사이드 아닌가요? 아, 미안합니다. 잘못 눌렀어. 옵사이드 잘 못 봤어. 모드리치 들어오네요. 지금 다 끝났는데? 끝낼 각이다. 역시. 1대1로 인디펜덴테랑 이제 프리시즌 첫 경기. 8.9. 네요. 패스 성공률 89%. 볼까요? 아, 나중에는 이제 전진 패스를 좀 올려야 된대요. 그리고 쇼 패스가 조금 아쉬웠대요. 좋았던 점은 패싱이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그 시야가 괜찮았다. 근데 MOM으로 제가 뽑혔어요. 1.9.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레버쿠젠이랑 하겠죠? 좋았어. 프리시즌에 어쨌든 계속 임팩트를 남겨야 돼. 새로운
멤버들이 좀 들어왔네요. 매니에가 왔고, 그리고 칸드레바랑, 왼쪽에 저 선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잘해야 돼요.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할 땐 뛰어야 돼. 이켈메가 비가 오는 날이죠. 이런 날은 이제 골키퍼가 공을 잡기 힘드니까 중거리 슛을 많이 때려야 돼요. 태권볼을 많이 노리고, 오늘은 최대한 기회 나면 바로 때리는 걸로 최대한. 어딜 감히. 아, 아깝다. 오늘 좋죠. 인터셉트 잘 줬다. 슛. 아이고야, 한 번 더. 아, 아깝다. 잘 때렸는데. 이게 푸어샷이라고? 감독님, 이게 푸어샷이라고요? 조금 길었다. 비가 와가지고. 여기죠. 패스가 왜 이랬지? 그렇지. 테오 에르난데스네요. 누군가 했더니. 아, 줄 데가 없어. 살아박 능력 부족. 이켈메 연습하라. 더 이상한 패스 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렇지, 걸렸다. 패스가 왜 이러지? 별로 안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패스가 왜 이러지, 진짜? 땅이, 잔디가 안 좋아서 그런가? 원래 잘하는 선수는 연장타 나라는데. 헤딩! 현재 30분. 지지부진한 경기력, 이켈메. 근데 오늘 수비는 괜찮네요. 빌드업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드리드. 자, 여기 주시고요. 아니야, 왜 이래. 살아박을 전혀 못하고 있어. 현재 평점 6.8. 문제가 많습니다. 저거 못 잡나요? 못 막나요? 김승준? 누구죠? 김승준? 한국 선수가 레버쿠젠 갔네요. 아, 왜 이래. 아, 너무 아니란가? 패스가? 와, 김승준 선수 잘하네요. 전반 끝나기 한 거의 1분. 피파는 이 뭐죠? 인저리 타임이나 이런 추가 시간이 있어도 별로 안 주더라고요. 금방 끝나. 가자 가자 가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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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이거 때려!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차라리 그때 벤제마가 비켜줬으면 내가 바로 그냥 하프발리로 때리거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끝내네요. 전반전 너무 활약이 없었어요. 패스하기 전에 그 팀원들을 먼저 찾으래요. 그리고 쇼패스를 좀 정확하게 하래요. 태클은 괜찮았다고 우리 지단 감독님이 전반전에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최소 8점은 넘어야겠죠? 이런 거 뺏어야지. 이걸 못 뺏냐, 이켈메. 이켈메야, 리야. 그래, 그렇게 뺏어야지. 그렇지. 뛰어갈게, 이쪽으로. 아, 패스 잘 줬다. 아깝네. 이게 왜 우리 게 아니죠? 아쉽네. 자, 요거 막아. 위에 보고, 위에 선수 항상. 여기서 위험하지, 띄우는 거는. 이럴 때 띄우는 건 몰라도. 왜 이렇게 빌드업이 구리지? 레버쿠젠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딩 한 번.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줬어? 받기가 힘들지 그러면. 자, 그렇지. 아, 늦었어. 나 여기 뛰어갔는데. 아, 아깝다. 아센시온가? 아무튼 봤는데. 아, 미안. 패스 안 좋았어. 내가 책임진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패스가 너무 구리네요. 패스 선택지가 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럼 수비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날은. 그렇지. 아이고야, 저기 안 넘어가네. 이거 걸렸다. 아쉽네. 전진 패스 한번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파울이 아닙니까? 거의 막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 우당탕탕 축구인데 이거. 반대 열고 사이드를 좀 줘. 왜 이렇게 사이드를 안 줘? 그래. 자리로 빨리 들어와. 아, 이거 또 떴네. 뛰어. 체력이 얼마 없다. 그래도 뛰어야 돼. 아, 쏟아 부어. 아, 끝났네요. 지난 경기에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내용이었죠? 아쉽네. 바로 두 경기 연속 탁 임팩트 있었으면 바로 훈련 들어갑시다.
훈련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늘 킵을 하고요. 기사를 좀, 저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마르키 쇼가 뭐 부상인 것 같네요. 7을 아웃됐다는 얘기. 그리고 브라질이 우루과이를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국대 얘기가 많네요. 자, 보카. 지금 봤는데 지단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죠? 지단 아들 멤버에 들어왔나요? 아, 그러네. 지단 있네, 지단. 웨데가르드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만주키치가 우리 팀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가고가 보이네요.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 페르난도 가고.